안녕하세요. 멋있던 분석하는 남자 통계철학 기관입니다. 오늘은 지수금 일반화 선형 모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기본적으로 어떤 지수금 분포라는 것은 뭐 정규 분포, 포화성 분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대표적인 예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. 뭐 이항 분포, 뭐 감마 분포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어떤 지수군에 속한 분포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표준 분포 모델을 도출하는 방법이다. 뭐 그런 거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자,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무엇이냐 어떤 이제 HPGEN-SELECT라는 것을 이제 프로시저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. HP 뭐 이제 GEN-SELECT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기본적인 어떤 모델을 설정을 하는데 디스트리뷰션 이 디스트리뷰션에서 전체 포화성을 설정을 했습니다. 포화성 분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회귀 모델 도출을 해볼 건데요. 자,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런 식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. 기본적인 이제 모델 정보입니다. 뭐 모델 정보 같은 경우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만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차원이랑 적합도 그 밑에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쨌든 모스 추정치, 모스 추정치가 되겠습니다. 이렇게 뭐 포화성 모델에 따라서 이렇게 모스 추정치를 이제 추정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뭐 포화성 분포뿐만 아니라 뭐 기본적으로 뭐 지수 분포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다른 분포, 정규 분포들도 이제 다 포함이 되겠죠. 그럼 뭐 어떠한 분포를 가정하느냐에 따라서 추정치는 달라질 수가 있다.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어떤 지수분포에 대해서 이렇게 모델링을 수행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